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의 취업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. 오늘은 자 요새 열리고 있는 그 올림픽을 자 기념하기 위해서 자 요 PVC 파이프로 허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허들은 일단 육상용은 아니고요. 우리 어린 친구들 순발력 운동하기 짧게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C 봉하고요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가 있어요. 이음새 하나, 둘, 셋, 넷. 이걸로 일단 만들어 볼 거고.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줄자와 여기 꼭 필요하겠고요. 자 또 준비물을 다 가졌으면 첫 번째 과정. 자 40cm를 재서 일단 가로 치수를 재겠습니다. 40cm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자, 40cm 하고 자, 이 마커로 표시 슝 해줄게요. 자, 그런 다음에 다리 부분이죠. 다리 부분은 몇 cm로 하느냐? 10cm씩 해줄게요. 10cm 많이 안 할 거예요. 10cm 자, 10cm 자, 발음이 조금 그런데 예, 10c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. 10cm 이런 10cm 네. 다리를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더 할게요. 그래서 쭉 나서 또 여기 10cm 이런 10cm 예. 10cm가 되겠습니다. 여기 딱 제가 표시를 할게요. 대략 한 정도. 네. 자 다음 단계는요. 자, 요거를 이제 잘라줄 거예요. 잘라는데 필요한 도구는 바로 우리 턱입니다. 턱으로 바닥에 파이프를 대고요. 자, 잘라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와, 좋아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또 돌려서 아홉, 여덟, 하나. 또 돌려주고 그렇지 그래 또 돌려주고 됐다 됐냐 됐고 또 돌려주고 자 또 이게 조금 헐거워져가지고요. 잠시만요. 야 땅 이렇게 40cm가 맞았죠. 자 방법 자 이렇게 또 이제 일단은 가로를 이렇게 했고요. 자, 세로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데. 자, 일단은 톱을 길이를 조절하고 다시 꽉 찜해줄게요. 찜해주고, 자, 톱질. 자, 톱질 하실 때 주의점! 계속 하시면요. 이 바닥이 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둘, 셋, 넷, 다섯 하면 살짝 돌려주세요. 돌려서 홈이 있는 데 계속 파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자, 이제 반절 정도 잘렸으면 또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자, 또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또 돌려주세요.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또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보면 딱 다 됐습니다. 자, 조금, 예.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. 마지막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. 일단, 이 이음새 안에 본드를 넣으셔가지고 접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휴대하기 편하면서 일부러 접착제를 붙이진 않아요. 그래서, 일단은 여기 이렇게 T자에 꽂아줍니다. 자 반대도 자, 꽂았죠? 꽂았습니다. 꽂았으면은 자 20cm 자 요 파이프도 여기다 꽂아주세요. 자 꽂아주시고요.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세요. 둘, 셋, 넷, 다섯. 자
또 요것도 끝에다가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딱 꽂아주시고요. 자 반대편도 딱 꽂아주시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승부하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미니 허들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 완성되었어요.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제 딱 해서 딱 보시면 자 이제 바닥을 딱 고정을 시키고 자 허들이 완성이 됐으면 자 여기다 놓고 일단은 달리기처럼 뛰는 것도 있지만 예. 자, 여기서 자, 일단은 하나 자 둘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요. 또 육상 운동 하나 둘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